저 보호망 오늘 이제 8월 31일 드디어 대망의 마감날입니다. 자 이제부터 문 닫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호망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 보호망 8월 31일까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어린이 보험, 단기나 종신 보험, 운전자 보험, 간호간병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라인이나 재가급여 이슈사항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어린이 보험 일단은 15세까지만 다음 달 가입이 되고 35세까지는 오늘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오늘 6시까지만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미리미리 연락 주시면 감사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기타사항도 9월달 일단은 오늘 저녁 때 신상품 마구마구 올려드릴 거예요. 9월달 과연 변동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저 보호망이 일단은 각 회사에 내용을 수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정말 마감이고 분주한데요. 오늘 오전에도 지금 9명 정도가 지금 문자를 주셨어요. 이분들 빨리 상담해서 가입을 시켜야 되는데 일단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어린이 보험, 일단 성인 보험에 비해 저 보호망이 장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어요. 성인 요율이 아니고 어린이 요율이다 보니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산출이 되고 그리고 보장 범위가 넓다는 부분, 특히 거기서 심장질환, 기타 부정맥이 일단은 1,000만 원까지, 질병수술비가 50만 원까지 가입이 되는 게 매우 큰 장점이 있고요. 또한 상해우장에 5억까지 가입이 되는 게 또한 또 커다란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나비 면제, 암, 뇌혈과 허혈성, 또 거기다가 상해 질병 후유장애 50%시에 납입 면제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큰 장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어요. 자, 일단은 어린이 보험 15세까지만 9월 달부터 가입이 되다 보니까 이번 달 일단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6시까지 가입이 되지만 모바일 청약은 23시까지 가입이 된다는 점, 그리고 9월 1일부터는 또 보호망이 오늘 저녁 때 저 보호망이 신상품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내용 숙지하시고 일단은 우리 설계사분들은 제 내용 잘 체크하셔가지고 9월달도 추석날 이제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세일즈 포인트를 잘 체크하셔서 9월달도 많은 업적 이루시기 바라겠고요. 또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도 8월달 정말 저 보호망 많은 사랑을 주시고 믿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의 많은 사랑에 힘입어 8월달에도 정말 많은 매출을 이루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9월달에도 참신하고 그리고 정말 좋은 정보들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저 보호망 주변에 많은 소개시켜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자 오늘 보호망 일단 마일도 최선을 다할 거고요.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보호망의 한주평은요. 8월달 정말 많은 고생하신 우리 팀장님, 그 스태프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또한 믿고 맡겨주신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9월달에도 신상품 마구마구 출시가 되었습니다. 커밍 순!